자,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공이 왔습니다. 네. 옆 돌리기. 득점과 포지션 모두 챙겨간 김가영 선수의 옆 돌리기. 다음 공 바로 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일단 뭐 대회전을 친다면 키스가 있나 없나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? 자, 지금 대회전은 아주 얇은 두께로 쳐서 회전이 약간 마이너스로 들어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자, 잘 쳤네요. 회전도 살짝 빼주면서 대회전 마무리가. 네. 네. 김가영 선수 4이닝까지는 1득점에 그쳤지만 남은 10점 처리하는데 불과 3이닝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. 자, 5이닝부터 5, 3, 2 10점을 만들어내면서 네. 7이닝 만에 세트를 가져가는데 네. 자, 이 11점 만들어내는 1세트의 경구 내용이 아, 역시 김가영 선수 잘 치는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. 네.